자, 그 다음에 2강입니다. 2강. 2강은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. 워크 들어가서 저는 익스프레스 프로젝트스 만들게요. 있을려나? 없네요. 네. 폴더는 사실 딱히 뭐 크게 상관없어요. 자, 여기서 저는 좀 새로운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받을게요. 자, 원래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? mkdir 해서 자,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뭐 써야 돼요? git init git remote add origin 한 다음에 뭐예요? 다 쓴 다음에 git pull origin master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할게요. 네, 안 하고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. git clone 한 다음에 요걸 쓰시면 돼요. 자,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원, 그 리포지터리 여기에 있는 이 리포지터리 있잖아요. 리포지터리를 가져오겠다. 그럼 여기 폴더가 생겼죠? 여기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는 여러분 git remote 빼기 v 하면은 그냥 이게 자동 걸려 있어요. 여러분이 git init 다음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네. 자, 저는 여기서 코드 좀 들어가서 필요한 거는 빨리빨리 할게요. 프로젝트. 자, 맨 처음 뭐 설치해야 돼요? npm npm i 익스프레스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설치해야 되죠? mysql2 그 다음에 cors mysql2도 설치하시고 cors도 설치하시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서 뭐예요? type 이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.js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? import express 그 다음에 import 뭐예요? cors 그 다음에 const app express죠.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면 되죠. 네, 여기다가 app 포트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? 요거는 콜백 메서드죠. 네. 앱 started 앱 요거는 요거를 볼게요. 뭐라고 썼는지 express hello world라고 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죠. 앱 리스닝 됐어요.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아시죠? 여기서 맨 처음 뭐 해야 돼요? CORS 이렇게 하면 다 뚫어두는 거죠. 근데 여기다가 CORS 옵션을 걸어주면 좋고요.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일단 다 뚫어볼게요. 다 뚫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? 요걸 해야 JSON으로 된 거를 받을 수가 있죠. 네. 자,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이나 해보겠습니다. 노드몬 포트가 없대요. 여기 없다고 하죠? 이제 저는 뭐라고 썼어요? 에포트라고 썼잖아요. 바꾸겠습니다. 난 다시 잘 되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좀 빨리 나갈 겁니다. 여기서 get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? todos req res 맞나요? 오케이. 이렇게 하시고 return res에 뭐예요? json으로 아이고 배열 return 해야 되죠?
거예요? ID는 2, ID는 1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보컬러스 투드스 이거는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안 켜서 그렇죠. 여기서 잘 되고 1, 2가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코드펜 들어가 있습니다. 코드펜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저장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돼야죠. 소설 좀 클리어해서 배치 함수를 만듭니다. 함수를 만든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? 실행하면은 실행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다가 저는 어싱크 쓸 거고요. 자 패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. 근데 여기다가는 await 붙여야죠. 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요거는 뭐다? JSON 하는 것도 await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출력해보면 되겠죠. 여기서 돼야 돼요 이게. 네, 잘 나오네요. 잘 나오는데 저는 CRS 미들웨어 들어가서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. Option Success Status Option Success Status 자 CRS 옵션 만들겠습니다. CRS 옵션스 오리진은 뭐예요? 오리진 S 중요하시죠? 이거 cdpn.io 그다음에 옵션 옵션 석세스 스테이터스는 200 네 그래서 여기서 되면 되는지 봐야 됩니다. 성공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력을 빨리 늘리려면은 이렇게 해보시는 분은 빨리 늘어요.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. 했을 때 이런 걸 해보셔야 돼요. 이런 걸. 안 된다. 아 그럼 얘가 잘 작동하는 거구나. 이렇게 실험을 막 건드려 봐야 됩니다. 이렇게. 다시 하면은 아 이제 여기서 잘 되는구나.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저는 제가 git add를 했는데 네, git add를 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죠? 왜 잘못했을까요? 뭐만 만들었어요? ignore git ignore 그러면은 기존에 들어간 거 다 빼려면은 어떻게 하죠? git rm cached 이렇게 r git status 됐어요, 됐어요. 자, 그러면은 뭐죠? npm use 그 다음에 뭐예요? cache log.json 저장하고서 다시 한번 git status 해보면은 뭐야, 노드 모듈스가 아직도 있네? 네. 오케이. 뭐야, 이것도 이렇게 자, 다시 한번 git status 꼭 저장하세요, Ctrl S 자, 그러면 딱 3개 나왔죠? 그럼 git add. git commit 뭐라고 해야 될까요? setting 이라고 하고서 네 이거 안 나와있죠? 그럼 git config user.name 요건 안 돼있으면 넣으시면 돼요. 이메일은